아 배고파. 어 뭐 좀 시켜? 만들어 드릴까요, 아버님? 만들어 드릴까요, 아버님? 오? 오. 어우 착해라. 뭐? 식사 하실래요? 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스테이크하고 파스타하고 샐러드를 좀. 파스타? 예. 스테이크? 네. 해봐. 아 진짜 배고프다. 야 이제 옷 벗으시고 이제 오랫동안 계실 거 아이고 벗으셨네 벗으셨어 이제. 저 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야. 그렇죠. 어? 옷을 본격적으로 딱 벗었을 맞아. 때가. 자리 잡겠다. 어. 한번 제가 그럼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김치 하나 들고 와서 정말 물김치 하나 들고 와서 정말. 너무 위해서 안 받아 봐. 일단은 뭐가 잘 안 되면 그냥 시켜. 식당 전화번호 아니까. 수민아 어? 힘들면 어. 그 식당에서 주문해서 먹자 스테이크. 그 식당에서 주문해서 먹자. 아 직접 해주고 싶은 거구나. 아 가까운 집 아, 우리 집이 보이나. 저 산 밑에가 우리 집인데 대박이야. 거기를 대박이야 여기서 바로 집이 또 보이는 거예요? 어? 민정국 문 여신다. 앉아서 있지 뭘 또 일어났어? 니네 무슨 소꿉장난 논이? 아 나 장모님들이 저런 거 하시던데 요거... 맞아 남자도 하시는구나. 야 뭐 더 수민아 응? 뭐 좀 사다가 먹을 거 좀 챙겨놓고 좀 그러지 이게 오늘 하루 먹을 거리야? 야 뭐 좀 사다가 채워라. 세상. 2만 원. 2만 원 넘었습니다. 2만 원. 2만 원. 냉장고에 돈 넣어줬어. 아 진짜로? 뭐 좀 사다가. 아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좋다. 한 번. 난 수민이가 주방에서 수도꼭지 틀고선 거기다가 뭐 하고 있는 걸 내 태어나서 처음 본다 내가 진짜. 어머. 정동진에도 갔었어? 어머 어머. 정동진에도 갔었어? 어이구. 이거는 무조건 1박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정동진. 그치. 아 요즘 것들이 아 요즘 것들이 와 저런 거 치울 생각 대답들을 안 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 나는 안 몰랐다 뒤집어놔 뒤집어놔 아니 신혼빵 만들면 어쩌시려고 저래 어머 소름 돋아요 엄마 웬일이야 야~ 하지 마요 손님 앉아 계세요 네 앉아 계시래 오빠가 손으로 올려줄래? 그래 어머 플레이팅 하는 거 봐 요리 잘한다 진짜 잘한다 손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와 마늘 기름까지 내고 진짜 대단하다. 근데 원혁이 잘하는데? 네. 이야. 이야. 어, 이게 전문가의 느낌인데? 어, 잘했다. 여기서 또 살짝 익을 거 같아. 알맞게 잘 익은 거 같아. 수민아, 너 내가 문자하면 응. 영화 보고 있다고 그런 적이 많지, 문자로. 응. 여기가 극장이니? 원혁이네 영화 집에서 말이지. 집에서 그래? 무슨 말이야? 여기 있다 온 거 아니야, 네가. 어머. 여기 있다 온 거 아니야, 네가. 뭐가? 야! 야! 약간 숨숨 그지
김슬 아저씨 같지 않아? 어? 김슬 났어요. 극장에서 온 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 온 거 아니야? 여기가 극장이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진짜. 아니 나 영화 본다 그랬어. 영화 봤겠지. 대한민국 아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빠 여러분. 딸이 영화 본다고 그러고서는 이틀에 한 번씩 영화 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영화가 자주 개봉하더라고. 한 번 개봉하면 너 세 번 보니 그 영화를? 와 멋있는데? 이제 슬쩍 피한다. 표정 보세요. 아니 근데 야, 야, 저 너무 잘하지 않니 쟤? 와 이건 무슨 오성급 호텔 요리인데? 우와 어머 굽기도 완전 알맞춤이야 딱. 그리고? 뭐 칼? 칼 아, 갖다 줬어. 갖다 드렸어. 에? 드시면 돼요? 드시면 돼요? 오! 와. 와! 저 옆에 저거 저 소스도 너무 맛있겠다. 그럼 이제 내가 한 입. 그럼 내가 이쪽으로 앉고 니네 둘이 거기 앉고. 와 오빠 뚝딱 잘했다. 진짜. 아 그게 진짜 뚝딱했잖아 저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보기 좋다. 아주 환영식을 잘해줘서 고맙다. 미디움 웰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딱 맞게 구웠네. 야, 저거까지? 난 믿어. 미디움. 그치? 더 익은 게 좋아? 육즙이 나오잖아. 진짜 맛있잖아, 고기, 그쵸? 맞아, 맞아, 맞아. 와 진짜 맛있는데. 궁금하다 어떻게 됐어? 막 간을 안 봐가지고. 이거 사진 찍었어. 또. 감격스럽다. 자 치우자. 이거 내릴까? 치우고 내려? 그래 치우고 내리자. 야 진짜 오늘 스테이크. 놀랬지? 어. 야, 엄마는 그랬어. 믹스커피 그랬어. 믹스커피 말고? 옷을 집어줘. 너 먼저 넣어야지. 물 먼저. 한 사람이 오니까 집이 발칵 뒤집히네, 형은. 발칵 뒤집혔어, 아주. 됐나? 응. 향기 좋아. 향기 좋아. 뭐? 커피. 너도. 아 커피까지? 오늘 아. 풀 코스. 오고 싶던 딸도 보셨고 맛있는 음식도 이제 드셨고 이제 가셔야지. 아 여긴 뭐 후식도 없니? 어머 후식? 스테이크 먹었으면 뭐 냉장고 안에 무슨 과일 같은 거 뭐 없어? 이렇게 좀 집에 가기 싫으신 거야. 거 커피 한 잔 드린 거면 가시란 얘긴데. 초콜릿이나 뭐 과일 없는 초콜릿이나 뭐 그럼 내가 사올게. 그럼 내가 사올게. 아이스크림 요 앞에 과일 가게 안 돼. 어떻게 대면대면해서 어떻게 깎아놓고 좀 그렇게 좀 접대를 하려면 그렇게 야, 같이 갈까? 안 되지. 아빠 혼자 어떻게 돌려다 누구? 내가 갔다 오 제가 갔다 오 저는 결혼 1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간다 그러면은 꽉 잡아요. 에? 갔다 오세요. 아. 자기 싫다고 아. 돌리기 불편하다고. 어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웅 선배님이 그냥 어디껏 아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둘이 친해지는 거야. 어 저런 말 하는 것도 싫어. 정리하고 있을게. 갔다 올래?
얘네들은 무슨 개그 콘서트 하니? 진짜 과일 사오는 거야? 응. 자기야. 갖다 올게. 너 거기다 둬. 응. 갖다 올게. 응. 친해지길 바래. 빨리 와. 최대한. 빨리 와. 최대한. 최대한. 어머 어머. 최대한이야.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저렇게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하네. 지금 우리 집이 공사를 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올리면 딱 되는 거 아니야. 저희도 스미스 따라갈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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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간다고? 합가 예행 연습. 그렇지 둘이 있을 남게 될 때도 많을 테니까. 어 보기만 해도 불편해. 어 대면 대면해. 됐어. 괜찮으세요? 원혁도 불편하지만 이용식 선배님도 편한 상태는 아니야. 둘만 있으면. 안절부절. 정리하기 시작한다. 정리하기 시작해. 이제, 아. 종이 다 했습니다. 수민이 과일 따러 갔나? 왜 얘 아 얘는 참 정말 답답하네요. 몇 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용수 선배님도 아~ 불편한 거야. 어, 이럴 때 근데 저는 연장자는 안 불편할 것 같은데. 안 오네. 아, 불편할. 똑같이 불편해. 아우 이거 똑같잖아. 둘 다 불편한 상황이니까 수민이를 빨리 찾는 거지. 근데 난 그런 것 같아. 그냥 좋은 하루라도 불편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같이 살 나의 장인 어른이니까 그냥 좀 빨리 한 번만 딱 하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어렵지. 뭐 친정 아빠랑도 손잡고 팔짱 끼고 가는 게 어렵지. 한 번 딱 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머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렇게 쭉 가는 거라서 그걸 그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맞아. 어머 핸드폰 두고 갔어. 웬일이야? 아 진짜? 어머나. 우와. 수민이가? 두고 갔어요. 네.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요도 말을 못 하고 있어. 지도 못했어. 왜 안 와? 일단 그 집에 이제 합가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얘기가 나왔어. 이제 아마 나도 그렇고 수민이 엄마도 그렇고 일단 너도 그렇고 수민이도 그렇고 그냥 전에처럼 네가 여기서 혼자 살 때보다는 자유스럽지가 못하지. 네. 같이 살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쉬운 말로 그냥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서로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 하고 또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맞아, 중요하지. 내가 이마만큼 변한 것도 내가 네 입장이 돼 보니까 네가 입장 그렇게. 아, 왜 안 와? 뭐? 네? 뭐? 아, 아니요. 뭐 얘기 좀 꺼내지 그래도 원영이가. 사단장이랑 이등병 같아. 이게 몇 개월이죠?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너 왔다. 이제 왔어. 왔어. 아, 박수 나오네. 박수 나와. 왜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과일 사러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난 과일 따러 갔지. 따는 것도 이렇게 오래는 안 걸리겠다. 솔직히.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어? 아빠 왜 만신창이야? 아, 정신. 기대니까 좋아. 과일 먹자. 과일 사왔어. 4시간이나 됐어. 오래 계셔. 야, 저 편이 너무 좋다. 눌러 앉은 지. 눌러 앉은 지. 와. 4시간. 아, 물김치 하나 들고 와서 달려오시네. 제발. 잘 놀다 가시네. 집에 가세요. 거 해줘야 되겠네. 인형 아니야, 인형? 밀랍 인형. 붙어있는, 야, 소파에 붙어있는. 그, 나 혼자 산데 곰 인형 있잖아요. 딸기가 아주 맛있어 보이더라고. 어머. 한 입에 잘라. 어서 먹어, 딸기. 되게 천천히 드신다. 어떻게 하면 더 눌러붙어 앉아있을까? 아쉬워. 우와, 되게 차다. 어우. 샤? 약간 셔. 이 겨울 딸기가 맛있거든. 4시간 30분. 그래서 언제 가는데? 오! 그래서 언제 나와버렸어! 해버렸어! 하고야 말았어! 영화 한 편 보고 가야지. 영화 한 편 보고 가야지. 얄미워. 벌써 두 편 봤다고. 아, 텔레비전 들어봐라. 아, 얄미운데 귀여우시네. 아, 얄밉게 귀여우셔. 텔레비전 들어봐라. 예. 나왔어. 영화 한 편 보고 가야지. 아빠 지금 자세가 되게 안정적이지. 늘 계셨던 자리인 것처럼. 이쪽으로 기댔다 오른쪽 기댔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빠 지금 되게 졸려 보이지. 이제 식사하셔서 좀. 그럼 아빠 안 갈 거면 여기서 자고 가.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디서? 어머 어머. 따뜻하잖아. 딱딱한 벽이 있어? 어머! 지금 이 상황이요. 아주 많은 프로그램에서 자식 집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있어. 거죠? 맞아. 네. 딱딱한 벽이 있어? 네. 있어? 일단 있다고 하고. 뭐 박스 들고 자라고? 힘을 부리신다. 자고가 엄마도 오라 그래. 엄마도 오라 그래. 온다. 엄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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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 안 와? 뭐? 언제 올 거야? 오늘 못 가. 어, 왜?
엄마! 어? 아빠가 앉아있는 자세가 너무 안정적인데 움직이지를 않아. 여기서 자고 가래. 바닥이 따뜻해서 졸음도 살짝 오나 봐. 일로 와봐. 이거 한번 뒤져봐. 괜찮아.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 너무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길었던 거예요, 선배님한테는. 와. 그래서 저러시는 것 같아. 이제 빨리 오세요. 건아, 빨리 와. 건아, 빨리 와. 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내가 대답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내 전화로 걸었는데 지들끼리 끔 대답하고 아이란 아휴 내가 대답했으니까 가. 좀 오세요 빨리. 생각하지 말고 마이크 빼. 어머 며칠 후 며칠 후 어머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왜 오셨어요? 드디어 오늘 드디어 인테리어가 끝났어요. 오 부모님은 지금 사실 되게 계셨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뭐 이렇게 크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가지고 어떤지 지금 저희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가시죠. 네. 아 떨린다 진짜. 기대돼. 내가 상상했던 대로 됐을지가 문제야. 그러니까. 와, 저희 왔습니다. 우와, 예쁘다. 대박. 중문도 만들었고. 오, 너무 예뻐. 어서 와, welcome to my home. 와, 와, new house? 우와. 이야. 어머, 저 가벽도 너무 이쁜. 저 유리 너무 예쁜. 유리로 해서. New house? 와와 와, 너무 밝아. 요즘 눌러 앉았어. 눌러 앉았어. 여기 눌러 앉은 지 며칠째. 거기서 그대로 들고 온 거 아니죠? 의상만 어머니. 바꿔 입었지. 네. 오. 아. 아빠 여기 있네. 저 왔습니다. 렌즈 눌렀어. 와. 우와. 와. 아. 낯설어. 아. 아니, 여기 봐봐. 이쪽. 우와. 완전 넓어졌어. 우와. 완전 넓어졌어. 아예 다 철거를 해가지고 벽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이랬었는데. 와우. 바닥이 또 하얘지니까 더 넓어 보여. 아, 진짜 저렇게 했구나. 와! 와! 뛰어다녀도 돼. 아빠! 와, 이거 봐. 대박이다. 아, 아빠도 좋아하셔. 니네들 방이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어 보셨어요? 들어야 될 텐데. 우리는 봤지. 잘 됐어요? 일단 이쪽에는 위까지. 근데 조명이 신경을 무지하게 썼지. 모든 집이 따뜻한 느낌이에요. 모든 구조는 조명에서 온다. 여기 있던 거 없어져서 더 시원해 보인다. 여기서 가장 변화를 주면서 가장 특이한 거가 하나를 집으려면은 거기 서 있을 거니? 요거야, 요거. 요 비밀의 요거를
나는 보여주고 싶은데. 왜냐? 나는 수민이가 늦게 돌아다니는 거, 12시 넘어다니는 걸 제일 싫어했어. 근데 여기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들어오면서 나랑 눈이 딱 마주쳐갖고 내가 째려보고 그래갖고 얘가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걸로 가림으로 인해서 언제 들어왔는지를 안 보여준. 그렇지. 여기서 살살 들어가지고 수민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 우리 둘이 들어와서? 어. 아직 자, 우리 들어와서? 둘이 아니야. 야야야야 일로 와봐. 아직 우리 둘이 아니야. 또 개방감이 있게 하려고 글라스로 이렇게. 네, 맞아. 진짜 잘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네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방. 그래. 빨리 빨리. 아니 내가 오프닝을 하면 안 돼. 얘네들이 들어가서 짠 얘네들이, 하고 열어봐야 얘네들이 문 열어. 그래? 그래 우리가 그렇지. 가서 열자. 자. 헬라이트. 어, 방 궁금하다. 그 자, 앞에 가서 하나 가자. 둘 셋 하면 열어. 난 니네들 취향을 아니까.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따란, 딴, 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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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다, 그 정도. 와, 깔끔해졌다. 진짜. 어머 어머 둘이 티테이블 그 좋아하는 영화 실컷 보라고. 아니 지금 원영 씨가 얘기한 거 다 해주셨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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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이렇게 돼. 깨끗하지? 아니 조명이 와 진짜 조명이 이게 진짜 핵심이다. 아니 이 방이 이렇게 넓었나? 했나? 해보니까 넓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넓어? 진짜. 어머 어머 이렇게 보니까 아까는 이뻐 보였었거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 변했어. 이야 아~ 진짜 넓어 보인다. 진짜 넓어졌다. 그리고 니네들이 여기 걸터 앉아서 테레비 보면 거북 목 생기고서는 엄마가 허리가 니네들 안 좋다고 여기 이거 여기서 테레비 보는 걸 제일 싫어해가지고 이 의자를 두 개를 일단은 갖다 놨어. 일단은 앉아서 TV를 봐라. 의자도 준비해 주셨어. 앉아봐. 아. 자, TV 보면서 뭐 마셔야지. 와, 진짜 여기서 너무 깔끔하다. 밤에 여기서 영화 보면 진짜 분위기 짱? 대박이, 짱이겠다. 마음에 들어? 최고야. 우와, 너무 따뜻하게 보인다 저게. 엄마한테 고맙다고 그래. 엄마가 여기 너무 신경 썼어.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나 보다.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모님들도 되게 설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다 같이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아니 이랑 언니는 신혼집 신혼방 어떻게 꾸몄어요? 저희는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집들이를 했는데 뭐 이런 탁자 하나가 없어가지고 신혼집 펴놓고 제가 음식 해가지고 그릇도 없어가지고 뭐 일회용 이런 거 막 그랬어요. 진짜 채워나갔구나. 재밌었겠다.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신혼집 펴 이거 설레지 않아? 짜증 엄청 너무 재밌죠. 근데 친구들은 불편하죠. 뭐하는 짓이냐 이러려고 다 불렀냐. 그래도 하나하나 장난할 때 얼마나 만족감이 그러니까 있겠어. 그거를 이제 10년 새 하나하나 채워가니까 늘 저희는 10년 동안 신혼 같고 뭔가 사는 거에 대해서 대견하고 기특하고 재밌고 신나고 그래요. 보람되겠다. 네. 맞아요. 꾸민 거니까 니들이 그렇게 알아서 해. 앞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또 자리 잡아. 또 눌러 앉아. 이제는 그래 마지막으로 앉아. 이제는 애들 신혼방이니까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금방? 금지방?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되나? 금방. 아무튼 아 여기다 금방 재료. 아무튼 애들 방이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제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앉지 말라 이거잖아. 터치. 여기서 오늘이 마지막이야? 어지르든지 말든지. 알았어. 와 근데 진짜 너무 와 완벽하다. 자, 완벽해. 결혼하고 여기 와서 애 셋만 남면 돼. 너무 이 방에서 아기가 생기면 좀 기분이 묘할 것 같아. 용시 선배님이라면.
거실로 가자. 자, 차 한잔 하자. 영화 한 편 보시죠, 여기서 같이. 야, 오래 있으면 안 돼, 여기. 결혼하고 들어와야 돼, 여기 더 이상. 짐 다 가지고, 혀가. 네. 이제 짐 가지고, 그러고서는 옮기고. 네. 이제. 짐은 결혼식 전에 조금씩 갖다 놓고. 네. 몸은 결혼식 끝나고 갖다 놓고.